주옵소서.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. 아멘.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아멘. 어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어렵고 또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. 이 여행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고 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웃고 또 감사하면서 좋은 시간 될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.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은혜를 끝까지 함께 우리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특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함께 은혜의 찬양을 마음속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씨가 부른 은혜의 찬양입니다. 다시는 줄 알고 함께 따라해도 좋겠습니다.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. 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한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. 모든 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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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
넘는 눈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, 은혜였어.